오늘 이슈는 광주 10대 폭행, 불량 건강식품, 호객 행위입니다. 또다시 10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10대 학생 4명이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를 폭행해서 끝내 사망하게 했는데요.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이 손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죠. 가해자들은 심부름을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원룸에 데려와 함께 생활했고요. 두 달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요. 피해자가 폭행당한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고요. 물고문 같은 가혹행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폭행치사로 입건됐지만 부검 결과와 폭행 도구 등 이 근거가 되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폭행치사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돼 형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해자들이 선고를 받을 때쯤에는 모두 만 19세가 넘기 때문에 선고 시점의 나이가 기준인 소년법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SNS에서 핫했던 이 제품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효과는 어땠어요? SNS를 타고 홍보하는 제품들은 눈이 번쩍 들 정도로 후기가 막 생생하죠. 그런데 SNS에서 광고하는 제품들 잘 알아보고 사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식약처가 SNS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제품을 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붓기를 빼줌이라고 광고했던 다이어트 관련 호박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였고요.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내장지방세포를 줄인다라는 네모 레몬밤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습니다.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레몬밤 액상차도 있었고요. 심지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도 발견됐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새싹보리뿐말 몇몇 제품에서는 쇳가루가 검출됐어요.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찍혀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는데요. 특히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의 후기에서 효과나 구입처 등을 너무 강조하며 이거 허위 광고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꼼꼼히 보자고요. 학생, 폰 좀 보고 가. 글라 갈래요? 거절할 새도 없이 쓱 잡아당기는 무개념 호객 행위. 특히 혼자 걷던 젊은 여성에게는 거의 뭐 납치 수준의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팔 잡아 끌고 소지품 빼앗아가고 거절하면 화를 내는 등 말도 안 되는 사례 정말 많아요. 심지어 성추행으로 입건된 경우도 있었고요. 모든 길거리 호객 행위가 현행법상 불법이란 거 아시나요?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걸렸을 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단속반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은근슬쩍 중단을 중단하니까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호객꾼뿐 아니라 업주까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소한의 매너는 좀 지킵시다. 여러분, 일사일부의 호객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 아유,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요. 구독도 한번 누르고 가요. 아니에요? 꼭 해줘요. 안녕. 내일 봐요.